가서 무엇을 해볼까? 오늘은 점심을 먹을 거니까 식권을 한번 사볼까? 성북장애인 복지관에는 이용인을 위한 건강증진과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예, 요가, 사물놀이,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프로그램 안내서를 보면서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민병현 사회복지사를 찾아주세요. 이용료가 있는 프로그램은 4층 통합사무실에 와서 이용료를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수납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납하러 오셨어요? 네. 프로그램 이용료 수납은 4층 통합사무실로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제로페이, 카드결제, 현금결제 모두 가능하며 매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이용료를 수납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계좌번호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성북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됐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볼까? 식당은 5층이야. 이용인분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식당에서는 매일 점심을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복지관에서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관에 방문하셔서 행복이처럼 1층 키오스크에서 식권을 구입하면 됩니다. 맛점하세요. 밥도 먹었으니까 운동이나 해볼까? 우리 복지관에서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의 짐이 있답니다.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는 특장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이용인분들이 차량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된 차량입니다. 행복경영팀에서는 특장 차량뿐만 아니라 가정 방문을 갈 때 이용인의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복지관에서 필요한 차량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행복경영팀에서는 복지관 건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일 시설물을 돌아다니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복지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인 고충처리위원회와 시설운영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성북장애인복지관 행복경영팀에서는 이용인분들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데모, 퇴근 안 해요? 영상 쉽지 않네.